그리고 요즘에 고등어 한 마리 구워도 워낙 오. 붙어 있다 보니까 민폐되는 경우 많은데, 맞아요. 부엌에서 하수구 냄새, 생선 냄새, 심지어 이제 히터도 많이 트는데, 차한 냄새도 차한 심각하더라고요. 냄새도 심각하고, 여기에다가 욕실에는 아무래도 습하고 쾌쾌하기 때문에 뭔가 냄새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침실은 침실대로 뭔가 향긋해야지 우리가 쾌적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디퓨저가 곳곳마다 필요하셨을 거예요. 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좀 호화스럽게 우리 집 바꾸고 싶다 하셨던 분들, 네. 3만 원대 오늘 21종의 찬스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디퓨저를 고를 때꼭 보셔야 될 건 네. 이 부분이 진짜 코가 중요했어요. 쨍한 알코올향 싫으시죠? 그럴까봐 걱정되시죠? 대세 디퓨저 코코도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낮춰드렸는데요. 17종의 불검출, 메탄올, 글리옥산, 프리톨로에틸렌, 벤젠까지 전부 다 빼드리면서 특히나 알코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향을 맡았을 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코가 쨍하거나 역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첫 인상마저도 끝 인상마저도 은은하게 향기로운 게 바로 코코도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적응할 필요가 따로 없으실 없습니다. 거예요. 향이라는 게 원래 내 몸에 쓰는 향수도 쓰다 보면 처음에는 좀 독한 거 아닌가 싶다가 잔향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큰일 났네요, 고객님. 벌써 500세트 판매 끝났습니다. 미리 주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수량 확보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이 제품은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코코도르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인기 상품. 지금 보여드리는 게 블랙 체리 향인데요. 그 체리 향 특유의 약간 달큰하면서 기분 좋은, 향긋하면서 상큼한 향이 나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사이즈 보시면, 어머, 이거 되게 크다 싶으시죠? 웬만한 것들 보통 한 100ml 정도 보시는데, 네. 700세트 끝났어요. 고객님, 스마트폰 앱으로 수량 확보하세요. 요건 지금 200ml입니다. 200ml 사이즈 네. 대용량으로 전해드리고, 네. 요거를 쓰실 때 리드스틱이라 그래서 꽂아서 쓰시는 거 아실 거예요. 보통 다른 데서 보실 때는 뭐 스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건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손으로 깎아서 만든 리드스틱을 같이 동봉을 해드리면서 리드스틱만 꽂아도 예쁜데 고객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몸쪽으로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보시면 예뻐. 여기 지금 꽃이 있잖아요. 네. 예쁜 꽃까지 진짜 인테리어적 소품으로 따로 사셔도 좋을 만한 꽃까지 같이 드리는데 요 꽃도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다 빚어낸 것처럼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집안에 어디에 두셔도 너무 예뻐요. 세 가지 향을 드릴 텐데 네. 지금 블랙 체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향이 더 남아 있거든요. 다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향만 받으신다고 다른 액세서리 따로 사야 되나? 아니요. 저희가 스틱만 해도 거의 30개를 챙겨 드릴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프렌치 라벤더와 퓨어 코튼이에요. 저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은은하고 정말 우아하기 때문에 침실에다 두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퓨어 코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욕실이나 주방,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 두기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늘 세 가지 모두 다 저희가 액세서리 풀세트 21종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방방마다 우리 어머님들 아예 향기 인테리어 하고 싶은 곳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블랙체리 같은 경우는 뭔가 달큰하면서 상큼한 느낌 때문에 온화한 느낌 때문에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라벤더는 저는 침실에 놔뒀더니 특히나 라벤더 향이 왜 좀 편안함을 주는 느낌 있잖아요. 릴렉싱되는 느낌.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향은 고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해주는 베스트 컬렉션으로 묶어서 세 가지 향 포함해서 오늘 21종이나 드리는데요.